사회를 쓰는 여자 박창모입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어떤 40대 언니들의 연애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연애가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늘 설레기도 하는데 40대 때 연애를 하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다시 가져보게 됐어요. 네. 그쵸. 자, 들어오시기 전에요. 자, 미연 역을 맡으신... 당혹스럽네요.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저렇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니까 좀 놀라운데 노력을 하실 때도 계속 같은 노력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지금 수천 번 하신 분이 계세요, 저기. 예.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생각해보니까 저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보니 예, 그런 예. 거 얘기하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 밤에 즐거우려면 밤에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밤에 즐거우려면 낮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야한 그런 장면에 사진이나 본인의 어떤 야하다고 생각되는 부위를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나요? 그런 자칫 또 이제 또 해킹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개인 메일로 살짝 보내놓는다거나 뭔가 이렇게 19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자를 낮에 보내놓으면 이제 낮 동안에 어떤 활성화된 그런 뜨거운 서로의 조민수 씨 말씀하세요. 일은 안 해요? 하면서 그렇게 보내놓으면 밤에 대한 기대가 이제 나중에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문소리 씨께서 영화 속에서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고안하는데 그 어떤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 즉 그 메뉴를 고르러 가면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것처럼. 네. 그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리스트를 메뉴를 작성해서 서로 같이 작성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위해서? 네. 저녁 때 이제 네, 와인 한잔 하면서 그래서 바꿔서 난 이걸 원하는데 넌 뭘 원하니? 이런 거. 저기 드시는 남자는 대학해요. 연상녀와 연하 남의 결합일 경우 여자가 먼저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어떤 지위를 획득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만약에 사귀었다가 이 남자랑 사귀었다가 서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해도 되기 때문에 될 만큼 매력적인 것이 또 연하와의 연애라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극중에서 문소리 씨께서 하시는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인생 뭐 있어? 얼마나 산다고 남의 눈치를 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남의 눈치 볼 수도 있고 또 봐야만 한 상황도 생기고 나의 뭔가를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기가 사람을 보는 눈을 믿는다면 뭐 그렇게 구태여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정적인 뭔가요? 궁금해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헤아리기 힘듭니다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연상녀가 만나는 연하남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조금 어렸던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좋은 건 힘? 아주 다이렉트하게 힘은 어제나 좋은 거죠. 그럼요. 저도 연하와 살고 있어요. 지금요? 전문가가 얘기해줬군요. 늘 제가 가면 먼저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조금 TV를 만져보면 뜨거운데 왜 잘까요? 해주시겠습니다. 아. 사실 이색적인 장소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집이라든지 공원이 아닌 그쵸? 아니 공원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는 종각이나 파고다 공원이 아니라 동네 그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놀이터도 야 이색적이지 않은 거예요? 놀이터는 그냥 집 앞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우리가 애정행각을 즐기는 게 이색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연애할 때 다 놀이터에서 뽀뽀 한 번씩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뽀뽀 얘기 정도인 거죠? 네. 근데 왜 자꾸 뽀뽀 따위가 19금 얘기라고 지금 그러면 더한 걸로? 길에서 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장소, 좋아하는 장소를 물어보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자들은 조금 이제 뭔가 후미진, 구석진, 되게 비밀스러운, 어두워, 뭔가 남한테 들킬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여자분들은 되게 고급스러운, 뭐 리조트, 바닷가, 호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스릴과 짜릿함을 동시에 느끼는 장소에 대한 생각이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아무래도. 저는 눈만 아이유를 닮은 32살 여자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된 후배가 있는데요. 물론 남자입니다. 친구에서 옥중, 상중, 병중, 뭐 아웃오브 완중 뭐 이렇게 그래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계를 가진 것 자체가 어쩌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고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처음 만남에 그 갈 때까지 갔다고 해서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관계가 계속 그 관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첫 관계가 그 관계의 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남자는 그냥 그럴 남자였던 것 뿐인 거죠. 근데 이런 남자와 연애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남자를 볼 줄 모르는 눈이라는 그런 뭐랄까 결론을 얻어야 되는 것 뿐인 것 같고요. 다시 연락해도 연락이 닿아도 얻어지는 것은 아 내가 남자를 잘못 봤구나 라는 것일 거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만나자고 조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연애란 혼자 그 원래는 혼자잖아요. 누구나 태어나서 혼자인데 혼자 이렇게 강을 타고 배를 타고 강을 쭉 따라가요. 그랬을 때 보이는 풍경의 어떤 느낌이 있고 또 혼자 타고 갔기 때문에 보는 풍경들이 있는데 결혼이나 연애를 한다는 건 그 배에 한 사람을 더 태우는 거거든요. 같이 태웠기 때문에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뭔가 계속 판단하고 그런 삶을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는 둘이 타는 거야 뭐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면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것보다는 혼자 탔을 때 정말 충만함을 느낄 때 비로소 어떤 사람이 타야 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애를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난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지? 그걸 한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 23살이잖아요. 비유가